우리들이 자주 먹는 참이는 순우리말 참과 오이를 뜻하는 외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최고의 오이라는 뜻입니다. 주문을 외울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수리수리 마수리는 불교 경전인 천수경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래 의미는 기상준이시여 기상준이시여 지극한 기상준이시여 원만성취하소서라는 경건한 의미입니다. 총각김치의 어원은 총각의 거기를 담았기 옛날 남자아이는 결혼 전 상투 대신 총각을 틀었는데 총각이란 머리를 양쪽으로 따 뿔 모양으로 만든 것이 총각이고 지금의 총각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총각김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한순간을 뜻하는 말인 찰나는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던 가장 작은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 크사나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75분의 1초입니다. 딴지 걸지 마 할 때 딴지는 씨름과 태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씨름이나 태권에서는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을 딴죽 걸다, 딴죽 치다 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인 야단법석의 어원은 석가모니가 영치산에서 불법을 설파할 때 실내 법당에 자리가 없어 야외에서 임시로 법회를 진행하자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자리싸움을 벌였다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을시년스럽다의 어원은 을사년이 변해 생긴 말입니다. 을사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았던 민중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날씨가 어수선하고 흐릴 때 을사년스럽다고 하던 것이 지금의 을시년스럽다로 변했습니다. 거북하거나 어려운 일로 진땀을 빼고 나면 우리는 학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은 새가 아니라 학질, 즉 말라리아 병을 뜻하는 것으로 직역하면 말라리아 병에서 벗어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말라리아에 걸리면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는 얘기이며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빈혈, 근육통이 있습니다. 번외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 1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고도 안 한 채 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할 때 우리는 시치미를 떼다 라고 말합니다. 시치미는 사냥매에 다는 이름표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떼고 자기 매라고 우기는 상황이 지금의 의미로 발전한 것입니다.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을 때 우리는 터무니없다 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터무니의 터는 집이나 건축물을 세웠던 자리를 가리키는 말로 터가 없다면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무늬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어원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머리를 박고 손에 깍지를 낀 채 엎드리는 자세를 원산폭격이라 합니다.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이유는 머리가 땅에 처박힌 꼴이 마치 폭격기가 목표물을 향해 급강화하는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8월을 의미하는 어거스트는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불매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이콧이라는 말은 원래 19세기 소작인들에게 보이콧을 당한 아일랜드의 재산관리인 찰스 보이콧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극심한 대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서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찰스 보이콧은 이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보복 차원으로 보이콧을 보이콧하기로 했고 특히 음식을 주지 않아서 아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비용을 각자 서로 부담한다는 것을 뜻하는 더치페이는 더치트리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더치란 네덜란드 사람을 뜻하고 트리트는 한턱 내기 혹은 대접의 의미입니다. 즉 더치트리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거나 대접하는 네덜란드인들의 관습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세 차례에 걸친 영국 네덜란드 전쟁을 계기로 두 나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영국인들은 네덜란드인을 탓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네덜란드 사람을 가리키는 더치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한턱을 쏘다라는 의미인 더치트리트를 트리트만 쏙 빼서 지불하다라는 뜻의 페이를 집어넣어 식사를 한 뒤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해 네덜란드인들을 인색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더치페이의 어원입니다. 브랜드는 판매자의 상품을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브랜드라는 어원은 앵글로색슨족이 인두를 달구어 자기 소유의 가축에 낙인을 찍는 것에서 유래했다거나 죄인들에게 죄명을 인두로 지져 새긴 낙인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유다의 별이 그려진 원장을 차라고 강요하는데 주인공의 여동생은 I'm not going to be branded. I'm not going to be branded. 라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예의 범절을 뜻하는 단어 에티켓은 프랑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프랑스의 궁전 베르사유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표가 주어졌는데 그 표에는 궁전 내에서 조심할 사항이나 예의 범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표인 티켓에 접두어인 애가 합쳐진 것이 오늘날의 예의 범절을 뜻하는 에티켓이란 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